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루의 텐텐베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경제TV 5월달 1등, 6월달 1등, 그리고 2분기 1등,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초로 이제 3관왕의 달성을 해서 한국경제TV에 또 메인 최상단에 제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이상루의 빨간 주식 많은 구독하기와, 그리고 선플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그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이 2차전지가 이제 신고가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2차전지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까지도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고, 우선 이 종목군들 한 번씩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수급을 좀더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3만 6천원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돌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옆으로 이제 횡보세를 좀 붙이고 있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매수는 좀 들어왔다 그죠. 매도율이 낮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라고 좀 추정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 밴드까지 오늘 다시 한번 42만 원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세를 한번 붙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하단의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수급을 붙여서 올라오는 상황들이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잡히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저는 돌파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은 우리가 다 눈여겨봐야 되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까지. 그건 이제 특집 방송에 대한 내용을 좀더 참고하시면 그룹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리튬 관련한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2차전지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이니까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월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통계 자료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우선은 이제 그 6월달에 대한 2차전지 증감률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차전지는 좀더 많이 팔아내는, 좀더 증가했다, 그죠? 좀더 글로벌적인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 물량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더 좋은 수출 물량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었다. 지금 보면 양극재 수출에 대한 물량이 조금 줄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 유튜브라든지 방송 좀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못 해석됐다라는 부분으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보면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었다.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바로 양극재인데, 양극재는 줄고 2차전지는 늘어나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자, 말이 되긴 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그 차이를 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앞으로도 2차전지에 대한 업황은 상당히 긍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자동차 수출 물량들인데, 현재 자동차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환율 효과까지도 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량이 40%를 초과한다.
그만큼 이제 메이드 인 USA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수 시장을 탈피를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내연기관에 대한 차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EV, 바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HEV, 하이브리드,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죠. 자, 이런 부분을 다 전기차라고 우리가 통계에 잡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도요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현대와 기아차가 이 도요타나 니산이 가지고 있던 일본 차에 대한 이미지를 얘네들이 현재는 대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러면 대표님, 양극재 수출 물량은 줄었으면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2022년도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22년도가 수출액이 역대 6월달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6월달은 워낙 이제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이제 뭐랄까요, 물량적인 부분 자체를 비교를 할 때, 실질적으로 통계를 할 때는 조금 왜곡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부분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자,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양극재라는 것은, 자, 여기 더하기 NCA, 또는 NCMA가 되는데요. 자, 뒤에 나오는 NCA나 NCMA를 이거를 따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재료에 대한 합성물을 전구체라고 하고, 자, 전구체와 양극재가 다른 부분은 뭐냐? 자, 이 전구체는 빈 아파트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기 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리튬입니다. 자, 리튬이 들어가줘야지만 양극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리튬입니다. 몇 퍼센트? 70% 가까이를 리튬이 차지를 해주는 것이 양극재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 리튬 가격이 지금 2022년도에 중반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언제부터냐면 매일 5월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양극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튬인데, 리튬에 대한 국제적인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 작년에 오히려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까지. 자, 이 말은 글로벌 리튬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은 그만큼 더욱더 늘어났다. 국내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이라 LNF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대한 수요가 또는 수출 물량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리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티가 안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야, 수출 물량 이제 줄었으니까 양극재 꼭지 쳤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리튬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은 반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전한 조정은 있을지언정,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자, 우리가 5월달 수출입 동향표에서 양극재와 자동차만 좋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후반기까지도 이어간다, 이어가지 못한다, 이어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에 따른 이면에는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재에 대한 수출 금액이 주는 모습, 줄어드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것뿐이지, 이제 리튬 가격이 하방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5월달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는 양극재에 대한 수출 비중과 수출 금액과 앞서 봤던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이 함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움직임, 동행적인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 자, 금량도 어때요?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미래나노텍 똑같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붙이고 있다, 그죠? 붙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강원에너지라든지 또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방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리튬에 대한 가격도 하방 경색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양극재 안에 포함되는 알루미늄, 자, 삼알미늄 볼게요. 삼알미늄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슬쩍 들었습니다. 자, 삼알미늄 봤으니까 또 뭐 봐야 돼요? 조일알미늄 봐야겠죠. 조일알미늄도 고개를 살짝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원시스템즈 같은 깡통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자, 알루코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여전히 좋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란. 자,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리튬뿐만이 아니라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이 니켈, 코발트,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도 오늘 6% 빠졌지만 하방은 나왔다고 봐요. 음? 자, 그리고 알루미늄, 망간. 자, 그런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자. 하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은 그래도 양극재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후반기에도 자동차와 2차전지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2차전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이 생긴다면 그때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극재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이유는, 숨겨진 이유는 바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년 수출입 동향이 워낙 좋았다라는 부분이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주식창에서 200명 한정으로 저희가 체험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신 만큼 내일부터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